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죠.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.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.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기쁨을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. 내가 지은 죄, 다른 사람의 죄,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, 죄의 파워가, 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기에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없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. 그 죄로 오염된, 죄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줄 구명보트, 구명조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,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삶에서 죄에 쌓여있지 않고, 죄에 눌려있지 않고,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, 힘입어 그의 이름을 통하여,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이 주어졌다는 것.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,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용서함을,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부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짧은 순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, 죄사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